네,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채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휴머니스트 의 종목을 한번 채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휴머니스트님. 네, SK 케미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당가가 68,200원이고요. 비중은 5% 정도 갖고 계십니다. 지금 오늘 지금 현재가가 67,700원인 거 보면은 계속해서 6만 원 후반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더 고민하시는 부분도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좀 빠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전문가님, SK 케미칼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? 네, 이분께서 보니까 68,200원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매수를 하신대, 그죠? SK 케미칼은 여러분들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. 화학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 여러분들, 예, 이게 나와 있는 SK 케미칼은 제약 부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약 부분하고 두 개로 크게 나누어지죠, 그죠?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, 예, 지금 화학 업종들은 주가는요, 거의가 저점을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우리가 이 경기 민감제로 하는, 이 SK 케미칼은, 예, 지금은 거의가 예, 업종의 치아 바닥을 지금 저는 지나고 있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이분께서 보니까, 예, 68,200원에 최근에 이제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좀 멀리 내다보고 아마,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뭐 이건 이렇게 하세요. 이게 지금 일봉이고, 이게 지금 주봉 차트예요. 보세요. 이게 주봉 차트, 이게 월봉 차트예요. 주가는 원래 자리에 대달로 온 거죠. 주가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에 내려와 보세요.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에 내려와 있어요. 현재 요 주가는요, 여러분들 2020년도에 그때 가격입니다. 주가는 그 상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예, 비중은요 한 5%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. 5%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가져가는 전략이 최소한 이런 종목은 가지고 연말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세요. 그러면 주가가 예, 주가가 예, 바닥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, 주가 얼마까지도 아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면 이거는 최소한 뭐 9만 원대까지 한번 내다보는 전략입니다. 이 정도까지는요. 제가 멀리 연말까지 제가 내다보고 가져가면 저는 9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. 아래쪽으로 주가가 내려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이거는요.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고요. 짧게는 보시려면 예, 8만 원 보시면 되고 예, 좀 여유 있게 보시려면은 얼마까지 예, 9만 원까지 보셔도 예, 전혀 무리가 없다. 지금 화학업종들 다 바닥에 보세요. 이 보시면요. 예, 롯데 정밀화학이 있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요. 주가가 다 저점이 보세요. 다 이렇습니다. 화학주 주가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예, 그런 측면에서 크게 지금 자리는 예,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비중을요. 예, 5% 정도는 추가 매수는 얼마 정도 하면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냐면은 이건 빠지면은 예, 주가 지금 6만 6천 원 정도 오면요. 이 정도 오면 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. 6만 6천 원 정도 한 5% 정도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예, 짧게는 8만 원, 길게는 9만 원까지 예, 보유하는 전략을 예,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휴머니스트님의 종목 SK케미칼 살펴봤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5% 정도 추가적으로 한번 사셔서 연말까지 길게는 한 9만 원 정도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